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슈룹 14화가 끝났습니다.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권위관의 비중이 너무 큰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드라마 제목이 슈룹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마령입니다. 결말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이마령에게 모든 포커스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마령은 너무 마음 아프고 분하겠지만 권위관과 패비를 용서해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마령이 비극의 고리를 끊는 이유와 성남대군과 윤청아 아기의 진짜 의미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데뷔와 이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룹 14화에서 데뷔는 패비 윤왕호에게도 익현대군을 살려두고 황기인에게도 의성군을 살려뒀던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자식이 다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자식이 언제 죽을까 걱정하는 것이 더 지옥같은 일이다 라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이 대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호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결말에서 이마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호가 왕에서 물러나는 것이 데뷔에게 가장 현실성 있는 죗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한 벌을 받아도 마땅하겠구나 라는 마음까지 들게 했죠.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건 인과응보입니다. 데뷔는 남의 자식의 목숨줄을 흔들며 괴롭혔으니 똑같이 벌을 받게 되겠죠. 이제 데뷔는 그동안의 악행으로 인해 아들 이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호는 어떤가요? 이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호는 태인세자의 죽음에 대해 공범까지는 아니지만 방관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관자는 아닙니다. 슈룹 7화에서 이호는 어린 시절에 데뷔에게 세자가 되기를 강력히 원했죠. 이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면 죗값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태인세자의 거만서가 이마령의 손에 있는 상황인데 이호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의 성군이었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깊은 구석에 있던 나쁜 마음을 드러낼지 궁금하네요. 부디 지금처럼 어진 임금의 모습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마령이 이호를 지지해 줄 것으로 봅니다만 결말에서 이호의 죽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호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이마령의 슈룹이 아니라 그냥 슈룹입니다. 이호는 자신의 슈룹으로 이마령과 성남대군을 지켰습니다. 이제 데뷔도 아들 이호를 위한 슈룹을 펼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데뷔는 큰 죄를 지었고 인과응보를 고려하면 아들 이호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데뷔가 죄값을 덜어내고 이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데뷔가 이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자 성남대군에게 슈룹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데뷔는 14화까지 내내 나쁜 모습만 보여왔는데 한 가지의 선행이라도 안 하면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자식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말에서 데뷔가 성남대군을 지킨다면 아들 이호가 죽는 최악의 죗값을 치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4화에서 이마령은 세자를 죽인 범인이 권위관이었고 권위관이 패비 윤왕호의 아들 익현대군임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권위관을 절대로 용서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시작이 데뷔와 이호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인 이호의 바램으로부터 발생된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윤왕호와 권위관의 입장으로 보면 정당한 인과응보에 따른 복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이마령이 피해를 본 것이 큰 문제지만요. 그런데 슈룹의 주인공 이마령은 권위관과 패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남대군과 청아입니다. 우리는 청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진짜 이름은 윤청아죠. 패비 윤왕호의 가문입니다. 윤씨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청아는 이마령이 사랑하는 아들 성남대군의 아내입니다. 아들의 아내라기보다 이마령에게는 청아라는 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작품 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아의 목숨은 이마령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청아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손주의 목숨도 이마령에게 걸려있는 것이죠. 이마령이 세자 살해의 죗값을 물어 익현대군과 윤왕호를 죽인다면 익현대군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끝까지 잡초처럼 살아남아 성남대군과 윤청아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앞서 대비가 말했죠.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마령은 첫째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분하지만 윤왕과 익현대군을 죽게 한다면 본인의 남은 자식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마령과 패비의 비극적인 고리는 한 나라의 국모이자 진정한 영웅 이마령이 끊어줘야 하겠지요. 이마령이 윤왕과 익현대군을 용서해서 두 사람이 아주 먼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해준다면 그들도 본인을 따르던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성남대군과 청하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마령의 아들과 윤씨 집안의 청하가 이쁜 아이를 낳아서 큰 아픔이 있던 두 사람인 이마령과 윤왕후의 화합으로 끝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하가 세자빈으로 책봉되고 물을 주었던 이 꽃의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할 수 있는 건 슈룹의 진짜 주인공 이마령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